야,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떻게 푸나? 저만의 호흡법으로 몸을 찢는 행동. 어?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잊는다. 그럼 우리 친구는? 땅 써줘. 어? 너 그만둬.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아니 누이가 김영욱 씨 팬이야. 콘서트를 가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선물 나으러 가면서 표를 구하는데 표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 당신! 아니 PD면은 표 하나 못 구하나? 휴대폰 줘봐. 그 아는 선배들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저희도 못 구해요. 달면 뭐냐? 나 이용해 먹을 거면 이용해 먹고 내가 부탁하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아, 화딱지랑 붙겠네 진짜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끊었던 술도 다시 먹게 생겼는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지금 술 먹는 거밖에 없다고 지금. 술 말고도 많아요. 뭐 있는데? 물어보러. 뭐 있냐고 먼저 물어봤잖아! 임영웅 씨 표 갖다 달라고! 아, 알았어. 이것만 하면 좀 물어봐줘. 가보자.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언성을 낮춰. 다들 뭐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 대학 분기들이에요. 원래 이런 데 딱 모이면 스트레스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지금도 완전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회사에서의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 제가 일을 좀 잘해서 나한테 엄청 부탁을 해요. 약간 지 잘하는 거 같은데. 일 잘한다고? 이게 물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퇴근하면 항상 투바오 영상을 봅니다. 너무 팬더. 귀여워요. 어어어. 아니 뭔가 약간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 얘기 못하는 성격 같아. 왜냐면 머리카락부터 일단 닫혀있잖아 지금.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수영이요, 수영. 퇴근하면 약간 유튜브 보거나 친구랑 통화하거나. 유튜브 뭐 봐요? 꼼쭈라지. 어, 야 콧물이 나왔다, 콧물이. 잘 찍어볼게. 기다려. 대박. 어? 친구랑 통화한다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해? 오늘 뭐 힘든 일 있었다. 욕도 하고? 18 저팔 하면서? 그게 뭐예요? 누가 좀 잘 들어줘? 아, 이 친구가? 저는 잘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티다스. 그러면은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어. 근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도 이게 위로가 돼? 말하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돼요. 그럼 본인은 그렇게 잘 들어주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최근에 차를 사서 온라인을 가요. 일단 냅다 나가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혼자 안에서 열심히 부르죠. 오. 저도 메가박스 VVIP여서 영화를 봐야 제 현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밖에 나가서 달리는 것도 좋아해요. 응? 나를 잘 못 달려. 네가 왜 달려? 야, 지어내지 마. 제가 옛날에 스피닝을 했어요, 스피닝을. 네가 스피닝을 언제 했어? 진짜 살이 진짜 엔전이야. 스트레스를 푸는 걸 물어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네. 어우, 야, 관우둥 밑에서 마십니까? 잘생긴 청년 두 분이? 칼국수 먹고 소주 한잔하고. 칼국수에 소주 좋지. 대충 내가 딱 행색으로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직장 끝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친구를 부른 느낌인데. 야, 맞아 맞아? 회사 얘기한 건 맞고. 아 진짜? 친구는 스트레스 푸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술, 담배. 아, 몸에 안 좋은 거 막 골라서 하고 말이야. 최근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은 적은 있나? 후배들이 말을 안 듣는다? 막 반항을 하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거 외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삭히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내 지르는 스타일이야? 진심으로 화내줘. 근데 좀 미안해요. 걔도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한 거 같아가지고. 미안하죠? 울겠네 오늘. 그럼 우리 친구분은 약간 이렇게 속에 좀 담아두는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제가 지난주에 직급이 바뀌면서 원래 성격 같았으면 시발시발 하면서 위에도 지르고 밑에도 지르는데 똑같은 입장이었다가 관리하는 입장이 그치, 되니까 그치.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뭐 밥 먹었니?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직급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MG 사원들. 이거는 내가 이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씩 있을까? 아, 저는 노 코멘트 하고. 왜? 중간 연차나 일을 하는 연차 분들, 실습사원들이 이제 왔는데 내가 아직 앉아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를 먼저 하는 거예요.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면 뭐 아, 들어가 아니 아유, 다시 놀아 신입사원인데 약간 이 말을 하면 되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점수를 따는 거야. 맞아요. 저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척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약간 그 척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이름을 딱 부르거든요. 최다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꼰대네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꼰대네. 가서 이제 후배들한테 카톡을 보내놓고 미안하다 또. 친구도 이제 후배한테 아 미안하다 따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미안해. 카톡을 썼다 지우죠. 퇴근하고 나서 카톡을 하게 되면 혹시나 얘한테 부담이 될까 봐. 상사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MZ분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본인의 상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사들은 스트레스를 안 줍니까? 노코멘트 하고. 친구분은? 저도 이제 좀 아직 이제 좀 예민할 때여가지고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러면 본인은 이런 상사가 되겠다. 아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있었어요. 사실 회사 생활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때도 있고 그럴 때 막아주는 선배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후배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 요짓은 안 하겠다. 자중 저녁 회식? 분리가 되는 삶이 중요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딱 팀워크를 다지는 정도로까지만 그 정도? 먹는. 우리 친구는 또 노코멘트야?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비영청 밝은 달 아래 난로 앞에 여인이 아, 담배 피우고 계셨어요? 보니까 혼자 전화 왔다. 거기 앞에 있어? 거기 앞에 있어? 이제 질문 공세를 좀 해도 됩니까? 아, 네. 스트레스를 푸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요. 술은 안 먹어요.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 너 입 닥쳐. 바로? 아, 그렇게는 말 안 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설명을 하죠. 저... 전화한 친구? 네, 맞아요. 아까 이 친구가 분명 거기 그대로 있어라고 했는데 왜 여기 왔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 아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원래 이렇게 세트해요. 아 제대로 못 써 있어서 일로 온 거구나. 구두 굿부터. 오늘 의상 컨셉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냥 힙 좀 넣습니다. 아 그럼 오케이 물어보자.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 가다가 이런 남자애가 지나가. 멋있죠? 어? 진짜? 네. 너 좋아하지? 좋아하네. 아 왜 뭐라 가세요? 어르를 말이야! 손 찍어 말라 그러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 장점 세 가지. 밝고, 웃기고. 야, 예쁜 게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는 술 말고 스트레스 푸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 롤. 그거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게임인데? 저는 막 이기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하는 거예요. 티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골드. 골드? 좀 애매함이 지지 않나? 그래도 좀 제 리드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야! 그럼 게임 한번 하면 몇 시간씩 해? 3시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으로 푼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못 먹어도 막 시키는 스타일. 다 낭비야 그거! 다 포장해서 가? 아니요. 포장해서 가야지! 그때 이 친구 부르면 됩니다. 짬칠하는 거 좋아하고. 아 그래? 아 둘이 잘 맞네. 나한테 좀 추천해줄 만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 나이트클럽? 한잔 섞여야죠. 근데 거기서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 내가 번호를 따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다 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찾아볼까? 여기는 조금만 헤매면은 어디가 시내고 핫한 데인지 모르겠다.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 사실 풀리면 예, 어유 멋있다. 오, 야 여기 서울중앙시장 그래 여기는 핫하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데 사람 냄새 맡고 맛있는 거 냄새 맡고 우와. 아내는 스트레스 받을 때 소울푸드 뭐예요? 얼음물. 아그작 씹어 먹으면 스트레스 다 풀린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에 금이 가가지고 치과가 보험 안 되는 게 많아요 요새. 사진 찍어도 돼요? 일로와 일로와. 너 꿈이 뭐니? 개그맨이에요. 그래? 네. 혹시 개인기가 있니? 아, 저 짱구 중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 예쁜 눈매트. 왜 개그맨이 하고 싶어? 그냥 사람들 웃겨주는 게 좋아서. 그래? 웃긴 새끼. 뭐라고요? 웃긴 새끼라고요? 웃긴 새끼라고? 본인 새끼한테 웃긴 새끼라고. 아, 이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많네. 핫하긴 핫한가 봐. 반갑습니다. 아, 여기 가게 앞에서 뭐합니까? 술 먹고 있었어요. 잠깐만, 경상도 분이신가? 창원. 창원? 네. 고장분이 신당동에는 어인 일로? 아, 여자친구 만나러 와가지고. 제 동생이 있고요, 남자친구. 둘 다 서울이고,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내가 원래 술로 스트레스 풀었는데, 건강 때문에 술을 못 먹네. 그러면 운동? 저도 헬스 아, 헬스를 해? 네. 어제 끊었어? 아, 얼마 안 됐어요. 운동 말고는 또? 그 말고는 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토바이! 타다가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여기만 좀 다쳐가지고 부서졌어? 네.
부모님한테 오토바이 타는 거 허락 받았어? 아니 걸렸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인마. 누나는 오히려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맞아요 맞아 진짜. 그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잔소리 6살 차이인데 너무 잔소리 많이 해. 술을 좀 많이 먹거든.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술을 얼마나 잡수는데? 잘 안 먹어요. 일주일에 많이 먹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6번? 5번? 주량은? 한 병 반 정도? 기본 좋으면 두 병도 되고. 아 그쵸. 더 많게?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돼? 짱구 유리 엄마. 아 유리 엄마. 저 집에 토끼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집을 가봤어? 집을 봤어! 가보. 여름에 더워가지고 잠시 에어컨 바람 쉰다고. 거짓말을 뭘 하네. 아, 네. 그럼 본인은 스트레스 좀 와 이건 좀 빡셌다. 차를 사고 나가지고 고쳤는데 뺑소니. 괜찮아? 주차된 차. 아 차만 네, 고친다고 스트레스 받네. 그걸 어떻게 풀어? 술로 풀죠. 그거 아니죠. 아 그거 아니죠. 아 그거 풀어 와서 풀려. 우와 여자친구 장점 세 가지. 이쁘고 착하고 술 잘 먹고. 이렇게 퍼펙트한 여자친구지만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 안 됐어. 사귄 지 얼마 안 얼마 됐는데? 180일. 180일 아닌데? 며칠입니까? 139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좀 이따가 인형 패러 가야지. 본인 안 패는 게 어디야? 아 맞죠. 그럼 우리 동생이 스트레스 받는 같이 살 때 너무 안 치워서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이제 많이 빠지시는 건 아는데 한 곳에 모아놓고 안 치우는 거예요. 아니 가끔 그러거든. 한 번씩 나와요. 그만큼 나와요. 왜 안 보냈습니까? 저 아니 큰 아니 언니가 있어요. 본인은 안 그랬다. 저는 머리 짧으니까 한창 길 때 있었어요. 지금은 잘랐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고급 페이스? 그런 다양한데 전화할 때 숨기는 거랑 대면에 있을 때 숨기는 거랑 좀 달라요. 전화할 때는 어떻게 숨겨? 음성하고 욕을 해요 이제. 그냥 스피커 켜놓고 욕을 하다가 말 끝났다? 음성을 끄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만났을 때는? 그냥 딴 거 보고 있어요. 이제 야 너무 그게 사람 화딱 지나갈 것 같은데? 와 지금 초점이 없어. 눈을 봐봐. 초점이 없다니까? 이런 골목 얼마나 좋아. 이렇게 운치 있는 이런 골목에서 여기 왜 갑자기 서 있죠? 여기 날아가겠는데 깃털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앵무새 갔다 오고. 아니 두 분 뭐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친구야. 친구가 대구에서 놀러 와가지고. 아 서울 구경? 첫놈이네 첫놈! 야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떻게 푸나? 저만의 호흡법으로 몸을 찢는 행동. 어?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잇는다. 필라테스 해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 몸을 묵사시켜서 스트레스가 잊혀지게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 본인은 몇 번 가나? 3번이요. 자주 가네. 일 마치고 아니면 일 전에? 일 마치고 가야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그럼 일을 할 때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지? 제가 CG 작업을 하는데 그 영상을 이제 컨펌으로 올렸는데 리테이크가 났을 때 그날 이제 열심히 찍고 찢으러 갈 동안은 계속 참고 있다가 필라테스 왔다 막 찍고 이래? 그럼 우리 친구는? 운동? 어떤 거 해? 골프랑 발레랑 번지 피지오. 번지 피지오는 뭐야? 그 줄 달고 점핑하고 하는 거 막 하고 얼마 정도 먹어? 매일 먹어? 일주일에? 빤주는 뭐랑 먹나? 빵소주. 뭐? 너 그만둬. 빵소주 먹으면 위 다 배려요.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어? 상사가 아침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침부터 계속 끌고 오죠 그 기분을. 퇴근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네. 그때까지 어떻게 티를 안 내고 있어? 뭐 허벅지라도 찌르던가. 아니 근데 둘이는 약간 뽕짝이 잘 맞는 것 같네. 술도 좋아하고 그지? 전 좋아하는데 많이 못 먹습니다. 얼마나 먹는데? 소주 반병. 아 그럼 좀 맞추기 그렇겠네. 네? 페이스를 서로 이제 각자 하죠. 자자 간다고? 네 각자 가죠. 그럼 밸런스 한번 합시다. 10억 받고 평생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랑 일하기를 안 받고 그냥 너무 좋은 상사랑 그냥 일하기. 안 받을래요. 진짜 스트레스 많나 보구나. 우리 친구는? 10억! 10억 받으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짖는 소리도 너무 평화롭게 들리고 아 난 10억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또 있고 그러네.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풀 게 참 많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누이가 전화가 왔네? 와! 누이! 콘서트표 구하라 그래갖고 열심히 구하고 있어. 왜? 박씨가 임영웅 콘서트표를 구했어? 아니 그러면 내랑 같이 가면 되겠... 뭐라고?
박 씨랑 둘이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나는 누이는 가면 안 되지. 지금 출발했다고?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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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스 받네. 콘서트 배우고 이 엉덩이 살아내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지금 간다. 어? 나 지금 빨리 기차 몇 분 앞에 내려가야 돼.